비트코인은 네. 요즘에 어떻게 아, 비트코인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막간을 이용해서 네. 저희가 또 마지막 이야기 남겨두고 비트코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지금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대비해서 2%가량 좀 떨어졌는데, 우리가 또 뉴욕 시장에서 트럼프가 되게 우세해지면서 이제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락을 했고, 일단 우리가 숏 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했던 그 기관들의 선물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숏 포지션이 영향을 준다면은 단기 하락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은요. 이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ETF 자금에 1,050억 달러, 기록적인 이제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비트코인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랑 비트코인의 가격이 커플링 되어서 가는 그런 상향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ETF가 오르면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서도 오르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가격 예측할 때 지표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ETF 자체가 뉴욕 시장에서 계속해서 유입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한 수요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시장이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긍정적인 여론들도 많은데, 반면에 어떤 세력들은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또숏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또 급격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보면 될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뉴스는, 일단 최근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굉장히 좋았었지만 전날 미국에서 현물 ETF가 순유출이 됐어요. 전날 하루 동안. 그래서 그게 2,082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출이 되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한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한국에서 살수 없다라는 그걸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어제 열심히 또 찾아보고 공부를 했는데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거를 풀어주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조금 없기 때문에 관련한 뉘앙스라도 좀 풍겨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절대 없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유럽 투자자들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많이 산다고 해요. 유럽 기관들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수급적인 면에서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에는 호재로 작용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잠깐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솔직히 비트코인 제외하고는 움직임들이 거의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특징적인 솔라나라든지 또 이더리움에 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었는데, 리플에 관해서도 뉴스는 이제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갈 것이냐, 7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냐, 이게 좀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자료들 가져와가지고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저에게 맡겨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로 아니, 돌아가서요. 우리나라에서 이 비트코인에 네. 대한 뭐 제재 같은 건 없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제재는 없고요. 그 대신에 코인으로 돈을 벌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세금을 좀 얼마입니까? 매기려고 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아직 그게 발의가 안 됐어요. 그냥 의견만 이제 야당에서 이렇게 걷어보자라고 의견 제시 정도 하는 그런 거라서 정확히는 아직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몇년 안에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코인 투자자분들은 세금을 또 이제 국내에다가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금투세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돈만 조금 벌면은 다 뜯어가는구나 이런 인식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그 지금 그두 대선 후보들은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자기 입장들 암호화폐에 대해서 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정치인들은 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들을 내는 후보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랬다가 한 분이 이제 정치권에서 아, 그때 사라지셨잖아요. 그분이요?
사라지셔가지고. 아,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지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안 좋게. 그러니까 너무 인식이 사실 안 좋은데, 제가 그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게 말씀해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주세요. 거래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래소가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CEO가잖아요. 개인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예전에 뒷돈을 받고 그냥 아무 코인을 많이 상장을 시켜줬습니다. 심사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청약 심사를 다 받는데.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제 노리고 사기치려고 했던 일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주식 사기꾼 이희진 아세요? 아, 예, 안 이희진도 돼. 코인으로 한번 사기를 쳤었거든요. 그렇게 상장을 시켜서. 그 사람들은 뒷돈을 주고 상장을 시켜서 투자자를 모은 다음에 가격을 끌어올리고 자기들은 다 털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골머리를 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식 자체가 아예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저건 사기와 조작이다. 저 상장된 걸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만 회의적인 시선만 있는 거고, 이제 정치에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뭐이 시장에 관한 개선점이라기보단 이 시장에 피해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 거야에만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인식은 쉽게 개선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